우리는 남도의 음식 맛을 표현할 때 그저 맛있다가 아닌 개미있다라는 표현을 쓴다. 개미는 전라도 음식 맛을 표현하는 최상의 말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감칠맛을 이른다. 남도 들녘에 기름진 오곡백과와 청정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 여기에 전라도 안악들의 손맛이 더해져 맛 중의 맛을 만들어낸다. 상차림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쪽은 아무래도 재료들이 풍부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남도 음식의 근간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 그는 중식은 불맛, 일식은 칼맛, 한식은 삭힌 발효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들이 많아지면서 젖산균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뭐 발암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가진 물질들이 새로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와 또 다른 그런 기능들을. 김치나 된장, 젓갈 등을 담근다는 말에는 삭힌다, 익힌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과 함께 재료들이 담가지는 것이며 발효를 통해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 음식으로 익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삭힌 발효의 맛. 그것이 바로 호남 음식의 개미와 닿아 있다. 남도 음식의 뿌리, 그것은 발효의 힘이다. 전남 강진군 도암면. 이곳의 한 텃밭엔 한겨울 눈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일명 설중 홍갓이 자라고 있다. 3월 초순 홍갓의 꽃줄기가 올라오기 전 해마다 이곳을 찾는 이가 있다. 바로 강진 해남 윤씨 가문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국영애 씨. 아이고, 겨울에 눈 속에서 이렇게 아주 잘 자란대. 맛있겠네 정말. 아직 겨울 끝 찬바람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맘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시간을 지체할 순 없다. 네, 이건 눈 맞고 눈을 이기고 자란 요 김치 재료인데요. 이 홍갓 김치는 눈을 이겼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아주 풍부하고 단맛도 강해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놓으면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김치가 된답니다. 겨울바람을 맞고 자란 홍갓은 매운맛과 향이 강해 아삭하고 알싸한 맛을 내기에 적합하다. 강진 해남 윤씨 가문은 전라도 지역에서 예부터 즐겨 먹던 이 홍갓김치에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의 비법을 더해 내림김치를 이어오고 있다. 시간을 잇는 전통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된다. 종가의 맛을 지키는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이곳이다. 앞마당에 길게 늘어선 장독엔 선조들의 손맛을 잇기 위한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있다. 장독에서 꺼내온 재료 하나하나에서 구수한 향미가 퍼져나온다. 그 중에서도 풋마늘 홍갓김치를 담글 때 꼭 필요한 재료가 있으니 바로 가문의 내림 젓갈인 동백화 액젓이다. 이게 이제 동백화 액젓인데요. 저희 집안의 내림 음식이에요. 근데 이 보통은 흔히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나 이런 액젓을 따로 하고 또 이제 백화를, 새우를 백화라고 하는데요. 그 새우를 소금에 또 절여서 새우젓을 넣고 이런 게 이제 일반 가정에서 흔히 하는 김치 제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액젓을 미리 내려가지고 겨울에 이 잡는 아주 어린 새우가 있어요. 그거를 따로 소금으로 간하지 않고 이 액젓으로 절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또 이 새우젓 맛과 이 액젓이 조화롭게 발효가 되면서 훨씬 더 감칠맛을 더하는, 그래서 저염김치를 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이런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
이 동백화 액젓을 만드는 것이 이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됐다. 우리 남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겨울새우인데요. 이 겨울새우를 액젓으로 잘 갈무리해서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곰삭은 젓갈. 시인 문병란은 이를 두고 썩어도 맛이 생기는 전라도 개땅의 깊은 맛이라 했다. 남도 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료. 바로 자산 어보에서 김치 맛을 돋운다고 기록된 청각이다. 청각을 이렇게 좀 잘게 다져가지고 넣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여기에 찹쌀풀을 더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효균들의 이 먹이가 되는 이런 찹쌀풀을 쑤어서 두어야 아주 우리 전라도 말로 김치가 개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로 깊은 맛을 내는 것. 그것이 궁영애 씨의 자부심이다. 꽃마늘 홍각김치에는요. 특별히 많은 양념을 하지 않아도 김치가 텁텁하지 않고 묵히면 묵힐수록 맛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김치입니다. 강진 해남 윤씨 가문에서 김치를 비롯한 모든 절임 음식에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이 있으니 이 약초가루다. 음식 맛을 깔끔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데 좋다는 이 약초가루엔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바로 다산 정약용. 강진 해남 윤씨 가문에선 정약용의 의서로 알려진 마가회통에 나온 다양한 기록들을 참고해 다산이 항균작용이 뛰어나다고 적은 산야초들을 직접 말리고 가루를 내서 음식에 사용하고 있다. 다산은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습관처럼 본능처럼 기록을 해라. 모든 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죠. 곧 뭐 진귀한 것이 약만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경이라든가 뭐 민들레라든가 이런 그 산과 이 들에 있는 이런 주변에 있는 풀잎들을 약초로 또 해서 이렇게 효소로 발효 식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기 상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해서 우리 가문에서는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발효 식품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초들을 생각하는 다산의 정신. 그것은 문헌으로 기록돼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그 뜻을 이어받은 한 가문의 노력으로 또 다른 가치를 바라고 있다. 궁영애 씨가 다산의 비법들을 지켜가는 것은 강진 해남 윤씨 가문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의 어머니께서 바로 해남 윤씨입니다.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 선생의 증손자 되신 분이 시서화로 3절로 유명한 공제 윤두서 선생이죠. 바로 윤두서 할아버님의 손녀딸이 다산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또한 이 실학의 집대성지인 오늘의 다산 초당은 저의 그 육대조이신 윤단 할아버님의 그 서당이었는데요. 저희 직계의 후손이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서당인지 몰랐어요. 모두 다산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 본래는 윤단의 산정이었다. 윤단이 천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장서 천여권을 두고 18명 제자와 함께 강학으로 강의하면서 저술하면서 좌우했다. 이렇게 기록을 다산께서 하셔서 저희 할아버지 서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장서 제공, 자료 제공, 모든 저술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셨던 것이죠. 강진의 다산 초당.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10년을 이곳에서 보내며 제자들과 학문을 논했고 그의 실학을 집대성한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이들 부부에게 다산은 정신적 스승이자 삶의 터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 윤동환 씨는 평생을 다산 연구에 쏟았고 궁영애 씨는 천지인을 아우르는 세 권의 책
마가회통과 목민심서에 기반해 목민식서를 집필 중이다. 혼자만 아는 비법이 아니라 비법은 공유해야 된다면서 다산의 그런 기록을 토대로 해서 또 본인이 그걸 응용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봤던 그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목민식서를 펴겠다고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좀 평생 선생을 위한 하나의 정말 산지기 가족이로서의 참 보람을 느낍니다. 부부의 연으로 시작된 궁녕의 씨의 다산 사랑. 지금은 남편 못지않은 열렬한 다산 연구가가 됐다. 그리고 그것은 갓김치를 비롯한 강진 해남 윤씨 가문의 내림 손맛으로 남아있다. 이젠 소금에 절인 홍갓을 버무려준다. 채소를 절이고 담그는 이 과정에도 놀라운 발효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다. 배추를 절이게 되면 배추 속에 있는 부패성 미생물들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김치가 잘 발효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배합, 그 다음에 담그는 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절임 문화들이, 절임 채소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발효과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들의 다양한 기능성들이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갓김치는 쪽파를 사용하지만 강진 해남 윤씨 가문에서는 항상 풋마늘을 사용한다. 쪽파가 발효를 촉진시켜서 그해 겨울에 먹기 알맞게 김치를 익혀주는 반면 풋마늘은 발효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이다. 흔히 이제 뭐 갓김치 담는다 그러면 무를 이렇게 잘라서 넣거나 파를 넣고 담거나 이렇게 담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이 풋마늘을 넣어요. 풋마늘을 넣게 되면은 풋마늘에 들어있는 성분이 김치가 물러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저장성을 높여주고 또 그 맛과 영양을 더 배가시키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풋마늘하고 갓김치를 함께 담아 풋마늘 갓김치를 담아 놓으면 2년 3년 묵혀도 김치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저장성을 훨씬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갓을 먼저 좀 비비겠습니다. 김치 재료를 선택할 때 어느 하나 허투루 생각하는 법이 없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익으면 진짜 압권이겠어요. 생으로 먹어도, 생김치로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요. 비벼서 양념이 잘 밴 풋마늘 홍갓김치는 카레를 지어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숙성을 시킨다. 음식을 발효시키는 과정은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공기가 닿지 않게 한다든지 그리고 땅에 좀 묻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좋은 기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유산균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항아리 같은 데다 넣어서 그 산소는 적적하지 못하지만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같은 건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있는 그런 용기를 또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김치가 기능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적인 또 토대가 이미 우리 옹기 문화에도 있었고요. 채소를 절이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현상들을 이끌어내는 우리나라 발효 음식.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김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에 남아있으며 이 시기에 이미 저장 발효식품이 생활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가포유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김장을 하는 풍습이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발효식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했을 때 내린 폐백 품목에 간장, 된장, 젓갈류 이러한 김치 무리들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러한 발효식품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역사와 과학성을 인정받은 김장문화는 발효과학의 종합예술품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0년엔 세계김치연구소가 개소했고 김치 관련 전문가 교육 훈련부터 김치의 건강기능성, 미생물학 및 발효공학 연구 등을 통해 김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의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남도의 발효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더 발전하고 유용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앞당겨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층 따뜻해진 바람결을 따라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다. 궁녕의 씨의 집 앞마당엔 또 다른 보물을 품은 수많은 장독들이 정갈한 봄 햇살을 맞고 있다. 궁녕의 씨는 김치뿐만 아니라 장류를 담글 때도 다산의 정신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다. 저희 가문에서는 이게 장된장을 담글 때요 항상 그 청미래 뿌리하고 전복 껍질을 싸서 함께 담궈요. 왜 그러냐면은 다산쌤이 이제 어려운 백성들한테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여러 처방 중에 보면 전복 껍질이 이제 간 해독을 하고 눈을 맑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청미래 뿌리는 여러 약용 자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에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저희는 장된장 담글 때 언제나 청미래 뿌리와 전복 껍질을 넣어서 함께 우려서 내는 이런 약선 이런 장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도의 익힌 맛 위로 시간이, 계절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정성만큼 온기 속에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같은 식재를 해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영양소가 2배에서 5배 이상 풍부해지고 인체에 유익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요. 전통 발효 음식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메티오닌이 함유되어 있고 또 한국인에게는 부족해지기 쉬운 리신이나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며 청국장에는 암 예방에 좋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김치나 과실류 등이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유기산이 많이 생성됩니다. 결국 남도의 발효 음식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닌 우리의 몸을 지키는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궁녕의 씨도 더욱 건강한 자연치유 밥상을 위해 모든 발효 음식에 다산의 약초가루를 사용한다. 저희가 저장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게 이 장아찌든 김치든 모든 재료에다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약초가루를 쓰는데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산야초들 중에 그 저장성을 높이는 천연 방부제 기능을 하는 그런 그 식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다산쌤 이제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먹도록 의학 처방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녹차라든가 연잎이라든가 자소엽이라든가 방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루로 내서 장아찌를 만들 때 간장을 달일 때 함께 넣고 달여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그 보관성도 오래가고 저장성도 오래가고 장아찌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내면서 이 식재료들이 갖고 있는 약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여기에 첨가되면서 장아찌가 감칠맛을 내고 깊은 맛을 내고 예 아삭함을 더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절임 음식 만들 때는 또는 발효 음식을 만들 때는 이 약초가루를 대부분 다 활용해서 만듭니다. 남도 식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한 발효.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선조들의 정서와 지혜, 삶의 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쉴 새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흐름들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웅숭 깊은 손맛 속에 녹아있는 남도인들의 애환과 기쁨. 그 오랜 세월과 함께한 발효 음식은
앞으로도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